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전문 포유 법률 사무소입니다. 자, 금일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인 사기 수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하시고 만약에 유사한 방식으로 권유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두번세번 고민하시고 투자에 있어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투자 광풍이 불면서 너도나도 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작 투자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가지고 투자 리딩,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해서 그런 리딩 사기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주로 카카오톡방에다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득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뭐 유료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 리딩은 유료 서비스다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손실만 보는 경향이 높아졌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투자 손실을 만회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뭐 아무아무 컨설팅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 뭐 무슨 무슨 리딩 업체 본부장이었다라고 본인들을 소개하면서 과거에 손실 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만회시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요. 프라이빗 세일이나 코인 블록딜 방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고 유인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판매가는 이 코인이 10원짜리인데 상장이 190만 원에 들어가면 상장이 되자마자 팔아도 무조건 이익이 남는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게서 하기 위해서 미리 소규모의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기사를 내고요. 블로그 광고들을 쫙 깔아둡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그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코인에 관해서 찾아보게 되죠, 인터넷에서. 그럼 관련 기사들과 블로그 광고들이 나오니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놓고 본인들은 정작 상장 시점이 도래하면 연락이 두절되고 일거에 잠적을 하고 맙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텔루모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가 딱그 사안에 들어맞는 케이스인데요. 과거 유료 리딩 자문을 받아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업체 관계자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를 요구했고, 이게 상장이 되면은 당신은 꽤 많은, 뭐한 몇배 이상의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상장 시기가 되니까 상장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락도 다 두절돼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그 사건을 맡아서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몇몇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아예 도망간 건 아니고, 아니, 도망간 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코인은 지급받았으니까 고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 시기하고 상장 가격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들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상장 시기와 상장 가격을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상장이 된 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 막바로 이게 코인 가격이 추락을 합니다. 코인 물량들이 나와서요. 그런 그래프도 보이고요. 이런 점들, 그리고 코인 지갑을 추적하게 되면은 이 재단 측과 연결이 되어서 이런 대규모 코인 물량이 나왔다는 것도 증명이 될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최근에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사기 패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이유가 다단계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좀 현혹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프라이빗 세일, 블록딜 또는 MM 이런 걸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